하나의 사건 때문에 세 번이나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뉴스타파는 귀농의 꿈을 안고 충주에 자리 잡았던 평범한 부부의 기막힌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경찰에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했다가 남편 박철 씨가 기소되고 남편의 재판에 증인을 선 아내는 위증 혐의로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을 선 남편까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취재진은 국내 유명 모션 캡처 업체에 의뢰해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손이 먼저 돌아가고 나중에 어깨가 돌아가야 하는데 순서가 반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팔을 꺾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꺾었을 때 처음에 경찰관부터 볼게요. 경찰을 보시면 이 세 부위를 같이 동시에 보시면 이미 어깨서부터 움직임이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렇죠? 동영상에서 경찰의 어깨가 손보다 먼저 돌아간 점에 주목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인 지난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은 박 씨에 대한 위증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해 제출한 영상을 토대로 박 씨가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시선도 다른 경찰관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박 씨가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이냐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를 의견서에 반영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제시해줬던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어깨가 먼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증거로서 쓰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고 안녕하세요. 6년 동안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동영상이 이제는 정반대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벌써 일종의 탄핵 증거로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예. CD 영상. 예. 네, 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날 법정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있으니 판결문으로 보세요 하는 순간 아, 무죄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제 속마음에서는 아, 이 옳고 정당한 이 판결 지금 받았구나. 저 사법부의 저 판사님한테 받았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박 씨는 귀농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아내는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다시 재심 신청을 들어가야 되고 그게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다시 또 행정심판까지 가야 되니까 직을 위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야 될지가 좀 답답하죠.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되면 박 씨 부부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지 마라. 부당한 것은 부당하더라고. 나는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까지 긴 일이라면 그건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뉴스타파 후원하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또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안혜정 변호사님, 박훈 변호사님 고맙고 이렇게 힘든데도 잘 버텨준 저희 아들 딸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